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의 잠시 잠깐 그녀입니다. 그녀가 긋고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이곳은 공주하부두 유구업에 소속되는 수국 정원이에요. 색동이란 이름이 있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유구는 1980년대까지 국내 직물 사업에 부흥을 이끈 지역이라고 합니다. 워낙 섬유가 유명하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공주 원심 도시에 위치한 과거 섬유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구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색동 섬유 가랜더가 걸려 있었어요. 알록달록 가랜드와 그 아래 더 알록달록한 수국 송이들이 함께하니 셔터를 막 누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꺾어버린 수국도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예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순간의 사진을 위해 평생할 꽃을 망가뜨리지 말기로 해요. 이곳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사람 반 수국의 풍경은 아니었고요. 많이 몰려있는 곳이고 그냥 뭐 조금 한 5명 정도?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거나 뭐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금강공원으로 조성된 유구천 사이로 걷다 보면 주민들의 위한 운동기구도 나와요. 그늘막에 있어서 여름철 운동하기에 비교적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수국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색이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충남 공주 유구 색동 수국 정원의 수국들은 대체적으로 하얀색과 분홍색이었어요. 간간이 보라색 빛을 띠는 수국도 있었지만 예쁘게 클로즈업해서 몇 장 또 찍어보기도 했었어요. 수국을 보는 것도 좋지만 졸졸 흐르는 유구천을 보는 것도 상당히 매력있고 큰 힐링이 되었어요. 남쪽보다는 비교적 늦게 개화하기 때문에 공주수국은 아직 완전히 만개하지는 않은 꽃들도 많았어요. 다음 주 정도 아마 곧 만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시청 감사하고요. 그녀의 잠시 잠깐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국 감상하기로 해요. 고맙습니다.